전을 진행해 주세요. 이쯤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. 현재 신서울 각지에서 차원정이 돌발적으로 출현하고 있어. 이곳 신강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말이야. 나타난 차원정들은 크게 두 그룹이야. 그중 하나는 크리자리드 블래스터가 이끄는 차원정 그룹이지. 이들은 이곳 신강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지만 네 활약에 의해 현재 패퇴한 상태야. 한편 다른 하나의 차원정 그룹은 한강과 대공원 근방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. 이들을 지휘하는 건 물론 애쉬와 더스트. 맞아. 아마 이번에 공원 매표소에 나타난 차원정도 애쉬와 더스트의 지휘를 받는 차원정일 거야. 아마도 우정미양을 납치해간 건 이 차원정 그룹일 거야. 어쩌면 우정미양은 현재 대공원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. 근거는 희박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공원을 이잡듯이 뒤져보는 수밖에 없겠어. 그렇군요. 하지만 본부는 어떻게 된 걸까요? 신서울 이곳저곳에 차원정이 나온 이 위기 상황에 한시라도 빨리 각지로 정예 요원을 파견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본부에 연락을 해봤어.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지. 며칠 뒤면 각국의 정상들이 신서울을 찾아올 거야. 이를 위해 모든 정식 요원들은 현재 유니온 본부에서 사열을 받고 있어. 만일 이 상황에서 사열을 중단하고 정식 요원을 출동시키면 신서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질 거야. 당연히 정상회담은 중단될 거고 회담을 강력히 추진하던 신서울 지부 지부장의 입지는 좁아지겠지. 그래서 정식 요원들을 투입하지 않는 거야. 그 대신 너희 같은 수습 요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거겠지.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이 도시가 위기에 처한 걸 방치하겠다는 건가요? 한심하네요.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. 네 말이 맞아. 나도 이런 건 납득할 수 없어.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총본부에 정식으로 항의서를 넣은 참이야. 조만간 총본부에서 반응을 보이겠지. 그때까진 네가 수고해줘야겠어. 계속해서 공원 매표소의 차원정을 처치해줘.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. 작전 개시. 적을 침몰합니다. 김 회장이에요. 임무 수고했어. 그런데 말이야.
이제 막 임무를 마치고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지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. 내가 유니온 총본부에 보낸 항의서 말인데 지부장 측에서 로비를 해서 없던 걸로 해버린 것 같아.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. 일단은 계속해서 항의서를 전달해볼게. 너는 이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임무에만 집중해줘. 땡땡이 치면 안